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3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 그 전체 말씀드린 거죠. 저번에 즉 제자에게 살베이션하고 틀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제자의 도를 가야 돼요. 그렇죠? 제자가 돼요. 수많은 교회에서는 제자의 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데서는 제자의 도를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여기서 26절에 33절 9절은 26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두 가지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제 모든 것을 버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까지.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뜻을 맞는 짓을 하면 여러분이 버려야 돼요. 즉 하나의 뜻을 쫓아가는 거지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거지.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이제 성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온 가족이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왔을 때 정말 결정할 단계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주님의 뜻을 거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초이스가 있어요. 물론 제자들은 초이스가 없어요. 무조건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가족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가정에 특히 가장들. 그 다음에 가장, 아니, 가장이 만약에 밑으로 나가고, 하나의 뜻을 안 쫓으면, 그건,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은 그 가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다. 하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제자의 길,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사람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차없이 나가야 돼. 그건 나도 맞춰. 우리 아이도 맞춰. 우리 자식도 맞춰. 그걸 클리어하게 그 가정에다가 심어줘야 돼. 우리 애들은 안 나가. 쟤네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 쫓아가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마찬가지로 와이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갈 사람인지 나를 쫓아갈 사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가정이 그래? 여러분 체크업 해봐야 돼. 누굴 쫓아가? 어떤 사람 자식 쫓아가? 어떤 사람 남편 쫓아가? 어떤 사람 와이프 쫓아가? 물론 그것이 하나님 쫓아가고 다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 근데 문제가 언제? 하나님께서 칼을 주시오. 칼, 베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 팬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아니면 육신적인 정을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꼈던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징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성교 나가는 선교사들 간증을 들어볼 때 가족 중에 누구가 와이프가 안 쫓아가서 와이프랑 헤어져서 나간 그런 바이블리버 선교사도 있어요. 내가 만났어. 그 다음에 그 선교 지역을 정해놓고 다 했는데 결국에 가족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이 미국에서 다른 사역을 하다가 하나의 징계받은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다녀요. 어떤 것을 쫓아가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신약 교회 시대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이프가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복 주신다. 여러분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갈 때 복 주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은 증거로 다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복 주는 걸 여러분 눈으로 본다.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간의 관계라. 물론 우리 인간은 다 가족이 주님 쫓아가고 주님 떠나는 사람을 원하겠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 어떡하겠어? 여러분이 그 가족의 구성원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하나님. 가족이 중요한 건 가족은 헤어지면 끝난다. 그냥 영혼 세계에서 마찬가지. 더욱더 여러분이 영혼 세계의 유업과 관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건 아주 사람, 세상 사람 생각해보면 아주 냉철하고 가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누구를 쫓아내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쫓아내요. 그게 뭐가 잘못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아 너무하다. 저 목사는 너무하다. 저 바이블리오는 너무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천만에 영혼세계나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잣대로 봤을 때는 육신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통화 한 육신은 같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영원토로 지옥불에서 타야 돼. 어떤 사람은 영원토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 육신의 관계는 결국에 이걸로 끝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리키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쫓아가야 돼. 그래서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34절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오? 소금. 소금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성경에 소금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게 소금,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래 맛을 낸다. 맛을. 그 다음은 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여러분 바닷가에서 바다에 소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 바다 얼마나 큰 용량이 그 안에 소금이 있어. 그 무식한 자들은 뭐 몇백 년, 몇만 년에 걸쳐가지고 뭐 바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 소금이 되는 그런 헛소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금을 만들어 봐야 그만큼 소금이 나와. 여러분 바다에서 그 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전 세계 오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아직도 그런 청결을 유지하는 줄 알아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소금. 소금은 부패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겨울에 동부 지역에 가면 소금을 뿌려가지고 눈을 없애, 얼음을 없애, 없애버려, 부패를 방지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이게 주님께서 믿는 자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마치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쓸모 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결국에는 소금 역할을 못하면 사람들에게 발표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 가지가 어떻게 되나.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옥이라는 것을 말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토도나며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에 의해서는 천사가 와가지고 지옥 보내던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지옥이 난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특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소금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미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금의 언약, 이 언약의 소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창세기 14장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제일 처음 소금에 대해서 나오고 자 창세기 14장에 나온 제일 먼저 소금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14장 1절부터 보면 신하왕 아므라펠의 때 엘라사왕 아리옥과 엘라왕 크돌라오메가 민족들의 왕티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자 여기 소돔이란 소돔 소돔이 지금 소금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소돔 그러면 아주 악한 네? 그 구절이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소돔이는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그래서 소돔아의 여러분이 소돔아의 그런 동성연애자들을 우리가 말하죠. 성경적으로 여러분 샌프란시스코가 그 아주 본고지라 소돔아의 동성연애 소돔 그래서 소돔아의 그런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었어.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 근데 여기에 그 3절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이 소금 솔트 씨 그래가지고 염해가 나온다. 소금 바다에 소금 바다 염해. 예, 그 이들 모두가 시팀 골짜기에 함께 모였으니 이는 곧 염해라. 그래서 이 염해 여러분 염해 그 빌로 1300 feet below 그 C레벨 그러니까 해상으로부터 1300도 지옥과 연관이 있는 데가 이곳이라고 그 죽음의 바다에 그렇죠? 여러분 그 소금이 맛을 내고 좋은 부패 반경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죠. 그걸 또 마시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그 죽는다. 그 다음에 그 소돔하고 소금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옥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기 역청구덩이가 나오죠. 10절에 시팅골장에 역청구덩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을 보면 2장 12절부터 보세요.
레위기 2장 10절은 첫 열매들의 헌물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것들을 주께 드릴 것이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사르지 말지니라.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리지. 희생제와 연관이 소금이 또 희생제와입니다. 에스라 7장 소금. 여러분의 성경에 나오는 소금기둥이 된 여인이 있었어요. 로세 아내가 어디 있었어요? 소돔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소돔에서 나와서 그 다시 그 소돔의 사악한 도시를 돌아봤을 때 소금기둥이었어요. 소금기둥. 에스라 7장 21절부터 보면 에스라 7장 21절 나 아탁세르세스 왕이 강 저편에 있는 왕의 봄을 창고지기들에게 칙령을 내리노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서기관의 제사장 에스라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하게 시행하되 너는 100탈렌트까지 밀은 100말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또 소금은 양을 정하지 말고 주라. 저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희생제와 연관시키고 희생제에서 할 때 얼마든지 소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소금은 정하지 말라. 얼마든지. 골로새서 4장 6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소금으로 맛을. 여러분의 소금은 어떤 것을 도와주고 여러분 소금을 더해가지고 우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낸다. 근데 여러분이 상처가 나는데 소금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예? 쓰라렸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부패를 막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말을 할 때 은혜와 더불어 있게 근데 소금으로 맛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쓰라, 여러분이 쓴 약이 더 효과가 있다는 말을 어렸을 때 많이 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상처난 대로 그 다음에 소금으로 치유시키고 그런 역할 할 때 쓰라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총가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 세상 사람들 세상의 부패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에 소금을 취해 그러니까 긍정적인 설교만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치유가 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지옥으로 보내는 수많은 그런 설교는 긍정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여기 6절은 너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상처를 치유시키고 부패를 방지시키고 세상에 오염되는 사명, 이런 모든 탐실, 그런 것들을 막아내. 그게 여러분의 역할. 소매 역할. 자,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지옥하고 또 이 소금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부패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모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 소금의 맛을 봐야 돼.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4절부터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4.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옥불이라는 것, 우리가 나가서 거리소리 할 때 소용돌이 믿는 목사들은 hate crime, 저 사람들은 사람을 hate하는 사람들, hellfire damnation 불참을 hellfire라는 단어는 우리가 처음에 쓰면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쓰셨어요. 44절부터 보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발이 너를 실족해 하고는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은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고는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소금 칠 때 어떻게 쳐요? 네. 그렇게 불로 고통받는 것이요. 여러분 불 하늘에서 헤일이 내 불이 내려올 때 헤일식으로 내려와서 하는 그런 모습 상상하면 되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이 그 사람들이 죄를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희생제 보겠는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희생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소금 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로 희생제 지내죠. 그럼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없는 평생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의 진리다. 그냥 사람들 모든 그런 하나님의 제사법 이런 모든 것들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한만 그게 사람의 진리를 거절한 사람의 마지막 유혹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희생자가 되셨던 것이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 자기가 직접 그런 식으로 소금치를 다 그런 희생제 구약에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야 돼. 근데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 영원토록 해야 돼. 그 인간이 하나의 진리를 거절했을 때 그 무서운 대가를 받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금은 희생제와 연관이 있고 사악한 죄를 부패를 방지하는 데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과 연관이 있다. 소돔, 사해, 염해.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게?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사라져? 지옥불이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 50절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무슨 말이지?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 대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그 문둥병 죄의 상징이죠.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됐을 때 깨끗하다 그래요? 완전히 소금처럼 하얗게 됐을 때 깨끗하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마지막 가야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를 거절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거기 가서 해야 돼요.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것 모두, 인간이 원했던 것 모두, 인간이 거절했던 것 모든 것 그거 그대로 대가를 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인간이 그걸 거절했다면 그렇게 대가를 치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 그럼 그 말에 의해서 대가를 치르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리저리 빠져나가거나 빠져나갈 수 없는 인간은 그 말, 인간이 한 것, 그
거절한 거, 거기에 근거해서 퍼니쉬를 받는 것이요.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소금에 대한 관련 구절들. 자, 누가복음 15장 다시, 14장 다시 보세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시대에 그것을 조명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돼.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의 쓰라림이 될지라도 그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부패가 막혀. 그 다음에 진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터지는 거야. 34절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오? 35절 그렇게 되면 땅에나 태비 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잠깐 요한복음 15장 가시 비유를 들었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 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사람들이 갖고 놀다가 별 간증도 없이 별걸 없이 크리스찬이 죽는 모습.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기가 버림받지 않도록 걱정했죠. 버림받지 않도록 그런 걸. 그러니 지옥에 가진 않지만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 밟힐 수가 있다. 간증이 났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고려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선지자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서는 구약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죄인들이라는 거죠. 구약의 개념이에요. 죄인들. 행위에 근거해서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체계하에서 지금 말하는 거죠. 죄인들을 영접하여. 그러니까 세리나, 그 다음에 창녀나, 그 다음 사악한 짓을 한 그 사람. 그 사람들과 주님이 식사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한 것이 그 모습.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시키는 죄인들. 3절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방해해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한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아니면 비유로 얘기하면서 우리 신약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이것은 지금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복음과. 왜? 이것을 만약에 가르친다면, 은혜복음, 지금 교리적으로 가르친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백슬라이딩을 했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구원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특히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4장을 보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만약에 여러분들 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크리아하게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시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 이것은 지금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서 34장 보면은 2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게 예언하라.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렇죠?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의 목자들에게 같이 말하라. 자신들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의 화가 있도다.
목자들이 양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6절은 내 양이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마다 유리하였으며 정녕 내 양무리가 땅의 모든 지면에 흩어졌으나 그들을 찾거나 찾아 나선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5절에 보면 그들은 목자 없음으로 흩어졌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 너의 목자는 주의 말을 들으라. 10절 주왕이 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접하노라. 내가 내 양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 그들의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그치게 하며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먹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양무리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서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여호와지.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초림에 성취됐어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라. 그렇죠? 싹꾼은 목자가 아니오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냐. 그래야 이리가 양들을 쳐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꾼이 도망치는 것은 내가 싹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꾼이기 때문이면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이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것을 지금 성취하는 것이.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보면 다시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그죠?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오셨어요. 그 당시 전에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물을 찾아낸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이것이 지금 이제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왔어요. 1917년 그 다음에 1948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 13절 9절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리라. 내가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이고 그들의 우리는 이스라엘 높은 산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은 거기 좋은 우리에 누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기름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내 양무리를 먹일 것이요 내가 그들을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라. 여호와라.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 못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세상에 헤매다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그 다음에 못 먹고 굶어 죽고 허덕일 때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교리적으로 그 은혜 복음에 연관되면 결국엔 구원의 보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또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구원받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니라 그랬는데, 만약에 하늘에 더 기쁨이 되려면 여러 번 잃어버렸다 여러 번 찾는 게 낫지. 구원 잃었다 다시 구원 잃었다 얼마나 우습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죠? 주님께서 예수께서 예언했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초림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시간상.